자, 이제 100페이지, 146페이지죠. 제5장, 권리의 변동이죠. 권리 변동 의의가 나와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없죠.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2번, 권리의 변동의 모습에서 우측에 권리의 발생이 나와 있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을 하면 새롭게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을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승계취득이 둘로 나누죠. 가 이전적 승계와 설전적 승계입니다. 자,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판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취득이긴 한데 갑이 병에게 전세권을 주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질 않죠. 이런 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면 요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남으면 요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뉘고 있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매매를 통해서 을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요 건물에 관한 권리,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특정 승계라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상속이나 포괄류 중 회사 합병 같은 경우는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뭐 개념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48페이지에 권리의 변경이 나와요. 일단 갑은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요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소유권의 주체가 을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은 이전적 승계는 뭐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주체의 변경인 거죠. 이에 반해서 나번에서 내용의 변경과 다번 작용의 변경이 나오는데 내용의 변경은 둘로 나뉩니다. 질적 변경,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양적 변경,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요 설정적 승계는 양적 변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갑이 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갑이 요 건물에 병에게 전세권을 주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소유권 권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라 병이니까 갑은 소유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되 더 이상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용,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차권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고요. 아니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는 바람에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는 것도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권리의 소멸. 권리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승계취득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 또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뭐로 나뉘죠? 포괄 승계로 나뉘니까 결국은 2번 상속이 답이 되죠. 왜요? 상속은 포괄 승계, 승계 취득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면 원시 취득이에요. 일단 3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니까 원시 취득이고요. 나머지 것들 첨부나 유실물 습득이나 무주물 선정 같은 것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전 권리자의 권리가 넘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원시 취득으로 평가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했고요. 우리 건물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 승낙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이제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재산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요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왜 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계약, 매매를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렇게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어지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냐면 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례가 민법의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법에 들어와가지고 권리의 주체에서 갑과 을, 자연인과 법인을 공부했고요. 권리의 객체해가지고 물건, 부동산, 동산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뭘 공부할 거냐면 의사표시라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민법 총칙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가가지고 뭘 공부하냐면 소유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그런 거 공부하면 물권법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가가지고 뭘 공부하냐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도급이다, 위임이다, 고용이다. 이런 거 하면 뭐가 끝나냐면 채권법, 계약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법률 사실도 공부하고 법률 요건도 공부하고 법률 효과도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민법의 민법인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민법의 과정이다. 민법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법률 사실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50페이지 보시면 법률 사실에 분류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좀 정리를 보면 일단 법률 사실이요.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뭐로 나뉘냐면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사실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사람의 정신작용이 껴들 수 없는 법률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건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취득시효, 소멸시효, 존속기간의 경과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 인간이면 반드시 죽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도 자연현상으로서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이죠. 자,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원인 없는 이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 없이 생긴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근데 용태입니다. 용태는 다시 둘로 나뉘는 거죠.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됐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 행위죠. 따라서 행위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의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교재는 이 내부적 용태를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누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상태 이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위법행위로 나뉘게 되고요. 개념은 이 행위가 법에 부합한다면, 법에 적합하다면 뭐가 되냐면 적법행위가 되고요. 이 행위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위법행위가 되는데, 이 위법행위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나뉘게 되고요.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거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시험에 참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어차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게 되는데 뭐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같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적법행위인데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죠.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준법률행위가 되고요.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제가 설명에 편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조심할 것은 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법률 사실인 것이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법률요건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률요건이고 법률사실은 뭐가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의사표시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법률요건이다. 그 다음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거든요. 따라서 준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다라는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가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준법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되거든요. 준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인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준법률이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 교재는 좀 뭐 좀 복잡하게 나눴는데 그냥 우리는 바로 들어갑니다.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뭐가 의사의 통지냐? 체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따라서 체고와 거절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는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사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도 대리권을 수요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요. 승낙 연착의 통지도 승낙이 연착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죠. 뭐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건데 우리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감정의 표시는 뭐죠? 용서입니다. 우리 하는 그 흔한 용서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면 용서한 사실을 가지고서는 법적 분쟁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감정의 표시도 아니고 관념의 통지도 아니고 의사의 통지도 아닌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하고요. 뭐 밥을 먹는다, 머리를 감는다, 뭐 운전을 한다, 공부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준법률행위로서 뭐로 들어가냐면 사실행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정리한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52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은 법률 요건인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청약이라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어딨나요? 요거죠. 뭐 선의. 물론 법률 사실이 아닌 것은 거의 없죠. 그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자,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고 사건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이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예요. 여기도 좀 조심할 것은 최고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최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죠? 결정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5번 보시면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동글방이 치고요. 그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 효과는 효과는 동글방이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당사자 의사에 근거하는 것은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뭐죠? 법률행위인 거고요. 요 최고는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최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당사자 의사에 따른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률행위로 갑니다. 155페이지 오시면 총설에서 법률의 의의가 나와요. 했죠? 자, 법률이 뭔가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관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어도 법률행위고 두 개가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조심할 것은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꼭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 의사표시 외에 사실행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혼인인 거죠. 나와 결혼해 줄래? 좋대요. 그러면 결혼하자 좋다. 물론 의사표시인데 결혼하자 좋다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되느냐? 아니죠. 둘이 뭘 해야 됩니까?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를 해야지 비로소 부부가 되고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 거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15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해서 일반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특별 성립 요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특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떠올라야 될 개념이 뭐냐면 요물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은 그 행위는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되고요. 보증금 계약도 우리 통솔이 요물계약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되고요.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유물계약이거든요. 따라서 대물변제계약에서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성립요건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현상광고도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현상광고계약에서 지정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법률행위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는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 하면 유물계약하고 팍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한 법률행위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죠.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3. 법률행위 효력요건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일반 효력요건으로서 가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권리의 주체 자연인에서 공부한 부분이고 4번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법률행위 목적에서 앞으로 따로 공부할 거고요. 4번 의사표시 안에서는 의사표시가 합체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특별효력요건인데 특별효력요건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올려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좀 떠올라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일정한 요건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니까 결국은 효력요건, 유효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으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이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무권대리행위에서 추인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지조건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죠. 자, 시기가 뭐예요?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월 1일이 도래하기 전이면 아직 효과가 없는 거고 2월 1일이 도래해야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효력요건, 유효요건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요 네 가지를 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종류해가지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와 있죠. 일단 단독행위 계약에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죠. 자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한다는 말은
계약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계약,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에 말은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라 그러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또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조건도 붙일 수 있고요. 기한도 붙일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란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교수님 보시면 이 단독행위가 둘로 나누고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는데 일단 둘 다 단독행위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은 돼야 효과가 생기는 거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이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될 필요도 없는 거. 이거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요 예에서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옮겨보시면 이제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고 있죠. 제가 풀어보면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건데 5번이 답이죠. 우리가 했지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1번 유언은 요식행위고요. 2번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설명 드릴 거고 3번 임대차 계약 물론 재산행위이고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니까 4번 사용대차는 무상행위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나오는데 이걸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일단 정리해보면 채권행위라는 것은 뭐냐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입니다.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처분행위가 있는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뉘어요. 그럼 물권행위는 뭐냐?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고요. 준물권행위는 뭐냐면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자, 채권행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채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규제 예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다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을은 갑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고 의무부담행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출제자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매매 계약을 처분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노리는 거죠. 자, 매매 계약을 하면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채권행위고 뭐인 거죠? 의무 부담행인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게 뭐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쉽게 생각하면 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는 뭐죠? 물권행위다. 이렇게 쉽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분행위란 말이 나오면 왠지 자꾸 매매가 떠오르니까 처분행위가 나오면 그냥 눈 딱 감고 뭐로 바꿔서요? 물권행위로 바꿔서 접근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물권이 이것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켰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가 되는 거고요.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뭐하기로 했냐면 양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물권이 아닌 뭐가요? 채권이 을에서 변동되네요. 물권 이의 권리가 변동되니까 요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 행위가 된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출연행위가 뭐가 나오냐면 비출연행위가 나오죠. 일단 법률행위를 했는데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것은 출연행위고요. 출연행위 속에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비출연행위 뭐냐?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대리권을 준다 그래서 재산의 변동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되고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하면 저의 재산은 감소가 되지만 제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니까 감소만 있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도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출연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감소만 있는 것은 증가가 없는 것은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를 우리가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행위는 불요식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요식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법인설립행위죠. 그래서 법인설립행위를 뺀 나머지는 다 불요식행위다. 그다음 나머지 것도 160페이지에 주된행위, 종된행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6번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가입표예요. 여기서 보진 않고 통종허위 표시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161페이지 법률행위 무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